있습니다. 센터 쪽 김현수 번안이나 앞쪽에 떨어집니다. 오늘 이글스의 첫 번째 안타 리더 김용규입니다. 초고부터 타격 오른쪽을 향합니다. 오익스티로 오익스티로 탑장 쪽 탑장 잡습니다. 화두석이 깨어납니다. 헥터 상대 강한 변부를 이어가면서 이글스의 선취점. 이거 타격 김주찬에 타고 센터 쪽 멀리 갑니다. 계속 갑니다. 아직도 갑니다. 탑장 쪽 탑장 맞고 떨어집니다. 김주찬이 2루까지 득점권에 위치합니다. 5구 타격 센터 쪽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타 김주찬 마지막 코너를 돌았습니다. 홈으로 홈까지 들어옵니다. 4번 타자 최형우 이정기를 한 점차로 추격합니다. 김선빈 날카롭습니다. 3루수 빠집니다. 라이트 왼쪽에 안타 최형우 타격 우측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 동점자 홈을 밟습니다. 타이거즈의 4번 타자 최형우 경기를 원점으로 돌립니다. 스코어 2대2. 열심히 이제 빚을 또 갚아야 하는 타이거즈. 잘 맞힌 타구 김태균의 타구 역전해갑니다. 멀리 뻗었습니다. 센터 쪽 탑장 맞고 떨어집니다. 김태균 2루까지 들어갑니다. 초구 타격 땅볼 강합니다. 유격수 빠졌습니다. 마지막 코너를 돌았습니다. 이동훈이 홈으로 홈까지 들어왔습니다. 김민식 초구 타격 깎여 맞았습니다. 왼쪽으로 좌익수 마지막 아웃카운트 잡아냈습니다. 에이스전으로 시작했던 경기 한 점차 이글스가 연패를 끊어내면서 기아타이거 상대